캄보디아의 철도는 오랜 내전을 겪으며 철로의 상당 부분이 파괴돼 지금은 대부분 기차의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 캄퐁 친앙엔 그 철도 위를 달리는 마을의 명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그 예전에 기차역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 같은데요. 와. 기차가 멈추고 인적이 끊긴 이곳은 그저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랩스와 랩스와 랩스와. 하지만 철로는 아직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리예요? 로리? 오. 철로 위를 대나무 기차 로리가 달립니다. 이를 위해 먼저 로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의 세 바퀴 위에 대나무로 만든 평상을 얹고 거기에 동력원으로 쓸 작은 모터를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와, 이 큰 열차를 조립하는데 정말 뚝딱 만드네요, 뚝딱. 대나무 기차 로리는 이미 끊긴 지 오래된 기차를 대신해 이 철로를 달릴 이곳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짐을 싣고 타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번 타보기로 했는데요. 모든 승객이 탑승을 완료하자 이제 기차가 출발합니다. 덜커덩 소리를 내며 달리는 로리는 지붕도 칸막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이 작은 열차가 저는 생각보다 느릴 줄 알았는데 이 속도가 엄청나네요. 최고 시속 50km까지 낼 수 있는데 운전 또한 간단하답니다. 이 막대기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운전 참 쉽죠?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벽이 없으니 숲을 지날 때 나뭇가지의 습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유유히 대처를 하네요. 여기 앞에 아주머니 보면 쟁반으로 이렇게 방패를 만드셨는데 저 왜 들고 계시나 했어요. 필수품이네, 필수품. 다음 역이 가까워지자 운전사는 로리의 속도를 줄입니다. 함께 오토바이를 싣고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엔 쌀 포대를 놓고 기다리는 손님입니다. 서로서로 자리를 양보해 짐을 싣습니다. 사람들 한두 명씩 타기 시작하고 오토바이 한 대, 두 대 싣고 이제는 쌀까지 가만히도 이렇게 싣고 있는 앉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엄청 정겨운 풍경이네요. 늘어난 승객과 짐으로 기차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대신 낭만이 더해집니다. 느릿느릿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옮기는 로리.
이곳의 풍경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철로 위에서 다른 로리를 만났습니다. 단선 철로를 이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일단 대나무판과 물건들을 놓을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들만의 무언의 약속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이 적은 쪽, 그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흔쾌히 이걸 허락해서 이걸 잠깐 치우고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철로 위에 얹어서 이제 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로리 하나를 빼놓고 우리 쪽 로리를 앞으로 옮겨 엉킨 동선을 정리합니다. 분리와 설치가 용이하다 보니 바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바이바이. 눈만 마주치면 수줍은 듯 웃음을 지어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희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바야흐로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이곳 밤낙 마을은 시장이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내려 시장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 네, 로이 플라이 노리. 하이튼 플라이 젠피 노리. 꼭 우리 시골 장터 같습니다. 전에는 이 시장이 기찻길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마을이 좀 커지면서 시장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저 로리 덕분에 여기 사람들이 이쪽 마을로 많이 모여들면서 이렇게 큰 마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시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인간미에 왠지 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낯익은 분도 있습니다. 저희 우리 열차 같이 타고 왔던 아주머니들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장사 시작하셨는데 여기 바나나 튀김들은 다 벌써 다 팔렸네요. 작은 가판대에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뭐지? 냄새가 너무 달콤해 그냥 지나갈 수 없었는데요. 젤리네요, 젤리. 코코넛 맛 나는 젤리인데. 달달하고 맛있어요. 더운 이곳 날씨에 딱 좋은 간식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냠냠냠. 냠이. 잘 먹었으니 홍보 좀 제대로 해야겠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렇게 잠시 음식 파는 걸 도와드렸는데요. 뭐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제가 먹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개를 먹은 거예요, 이거. 그래도 꽤 팔았죠?
이제 가보겠습니다. 소박한 이곳의 대나무 기차, 로리와 글을 담은 사람들 덕에 제 여행길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캄보디아 남동부에 위치한 메모트는 베트남 국경을 접하는 도시죠. 이곳 시장은 국경과 오지 마을의 소수민족이 많이 찾는답니다. 먼 곳에서 온 손님들로 시장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룹니다. 메모트 시장에는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짐 싣는 거 보니까 그분들인 것 같은데요. 짐 랩스와, 랩스와.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파는 보부상들입니다. 주로 이들은 생필품들을 사서 몬두키리 오지 마을에 찾아가는데요. 꼼꼼히 물건 고른 모습이 꼭 주부 같습니다. 이미 물건이 한가득인 곳에 줄로 바구니를 매달아 놓습니다. 저도 오늘 이분들을 따라서 가보려 하는데요. 제 오토바이에도 물건을 좀 실어야겠죠? 제가 고른 건 마을 아이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입니다. 선물을 다 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요. 제 물건도 오토바이에 싣는데요. 저도 나름 많이 싫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제 짐이 초라해 보이네요. 이들 오토바이 보부상은 캄보디아에선 고물이란 뜻의 에트자이로 불립니다. 그 유래가 재밌는데요. 옛날엔 보부상에게 쓸모없는 냄비를 주면 새 것으로 바꿔줬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 일행은 큰 길에서 벗어나 잠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오지 마을들을 가서 물건을 다 팔고 오려면 보통 2주는 걸리기 때문에 이들의 발인 오토바이를 틈틈이 점검합니다. 200km나 되는 길에 가득 실은 짐까지 이 오토바이 없인 안 되는 험난한 여정이죠. 그렇게 5시간 만에 오늘 마수거리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단골 마을이라는데요. 저도 물건을 개시하려 합니다. 선물할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귀엽죠? 이 머리핀.
아이들에겐 제가 인기 만점입니다. 빨간게 뭘로 떡같다 기란장 영수 맞잖아. 마음에 드네. 좋아요. 약간 영수 아이들 사와. 쟤 그럼 이거 2만 딜 어때? 2만 딜. 2만 딜.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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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성공했습니다. 아쿤 감사합니다. 아쿤 혹시 여기 2만 딜 벌었습니다. 단골이라는 한 어머니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야, 여기 있는 모든 살림을 거의 다 저기 오토바이 보부상한테 산 것 같은데 여기 동네 주민들이 이 보부상이 도착하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이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마을로 향합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여정입니다. 이제야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니 보부상 일이 참 힘드네요. 그런데 나름의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손님한테 오듯이 이렇게 막 반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고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 이 고된 일들을 버틸 수 있는 거겠죠. 곧 해먹에 노곤한 몸을 눕힙니다. 저도 해먹에서 한번 자보겠습니다. 나이. 이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합니다. 어제 비가 와 두 번째 마을까지 가지 못해서 갈 길이 바쁩니다. 가지 막하이 글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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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만 드디어 이반 마틴 어쿤 조심히 가세요. 여기서 이분들과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오지 마을의 반가운 손님 보부상들 조심히 가세요. 그 길에 희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보부상들과 헤어진 후 제가 찾은 곳은 캄보디에서 가장 외진 몬돌키리의 다크단 마을입니다. 이곳은 소수민족 푸농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야, 여기가 푸농족 정통 가옥이네요. 우와. 꼭 우리네 초가집을 연상케 하는 이들의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은 꽤 넓은 2층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매우 독특하죠? 쌀겨와 누룩을 발효해 이들의 전통 술 사라벗을 만드는데요.
술을 담은 항아리가 꽤 많습니다. 긴 빨대를 꽂아 먹는다는데요. 빨대.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안에 액체는 없고 이 독한 술 그런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당황했어요. 외부 세상과는 단절된 듯 마을은 이곳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푸농족은 예전부터 코끼리를 키우고 있다는데요. 우와, 엄청 크네요. 와, 안녕. 안녕. 우와. 지금 랩스와, 오, 바나나 코끼리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꽤 익숙한 듯 자연스레 바나나를 받아 먹습니다. 슈모 그로봄 그로봄 바 아유 하파 브라헤능 뿌 뇽 하능 도치 봉본 장 바 핫 봉본 시켓 하능 암라이 도치 니 코끼리를 타고 밀림으로 간다는데요. 저도 따라가 보려 하는데 코끼리 등에 타는 것조차 힘듭니다. 위에서 당기고 아래서 밀고 겨우 올라탑니다. 지금 이 코끼리 목욕시켜주러 간다고 하네요. 아. 푸농족은 이곳 밀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코끼리를 길들여 왔답니다. 그런 까닭에 코끼리는 이들의 한평생을 동고동락하는 친구이자 가족이죠. 그런데 잘 가던 코끼리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더니 걸음을 멈춥니다. 덥다고 파업을 했어요. 그늘 밑에서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기다려주시네요. 이심전심,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 때문이죠. 저도 더웠는데 덕분에 그늘 밑에서 잘 쉬다 가네요. 그런데 코끼리 목욕하러 가는 길이 참 멀고 험난합니다. 이번엔 길을 막은 나뭇가지를 헤치고 갑니다. 꼭 탱크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세찬 물소리가 정말 시원한데요. 이곳이 바로 코끼리의 전용 목욕탕입니다. 코끼리보단 오히려 제가 더 물 만난 어린이 마냥 신났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네요. 와, 코끼리 목욕시켜줄 때 코끼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와, 진짜 시원하네요. 와.
찌리 덕분에 저도 목욕 잘하고 갑니다. 마을로 다시 돌아오니 전통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를 위한 환영식을 준비한다는군요. 먼저 술이 든 항아리에 카사바 잎을 넣고 물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술을 마시고 이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술을 마시며 제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술은 성스러운 술이라서 이렇게 손님한테 먼저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자 본격적인 환영식이 시작됐습니다. 푸농족 전통 노래와 춤을 선보입니다. 이곳 몬둘키리 밀림에서 화전과 수렵을 하며 살아가는 푸농족 사람들. 이 춤에는 그러한 푸농족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는 이들의 생활이 그대로 춤이 됩니다. 푸농족은 지금도 그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지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춤을 추셨는데 정말 그 마음이 관객한테까지 이렇게 와닿아서 오늘 정말 캄보디아에서 또 좋은 추억을 얻고 가네요. 그건 감사합니다.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몬둘키리의 오지 마을. 그곳에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푸농족이 있습니다.